왜 인상했어? 하기 싫어. 아, 엄마하고 약속한 시간 정해놓고 왜? 해, 얼른. 엄마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가. 동희야. 얼른 하고 놀면 되잖아. 이거 정말 싫어. 뭐라고? 아니에요. 하나만 걸렸잖아. 뭐 이거 몇 개씩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저런 모습도 좀 싫으시겠다. 엄마한테 대들거나 이런 말. 아이고. 점점 이제 티 내는 거지, 하기 싫어서. 너는 엄마한테 거따로 성질 내면 아빠한테 맞아. 이거 두 수는 3보다 이상이잖아. 3하고 뭐 더 있으니까. 어, 갑자기 왜 때려요? 그냥 옹완상을 쓰는. 아니, 10번 문제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풀어? 놀랬네. 때려요. 작게 얘기해라. 그래도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네. 아이고. 어려워하고. 그만해라. 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만둬라고. 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오라고 뒤로. 그렇게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좋은 마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오만상을 쓰면서 인상을 쓰면서.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나 싫어요. 엄마도 화났어. 잘못했어요. 그만하자. 그만해. 하지 마. 어, 그만해. 있는 대로 성질 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내려와. 잘못했어요. 아니, 왜 엄마를 끌어? 잘못했어요. 문제 같이 풀어요. 기분 좋게 공부할게요. 너 지금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야? 기분 좋게 공부할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같이 공부해요. 잘못했어요. 원래 인간의 고유한 기능 중에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에요. 여타의 동물도 뭐 좀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인간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산발이처럼 물려서 조화롭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덜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해요. 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공부가 싫을 순 있어요. 이건 마음이거든요. 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에요. 나는 공부가 싫어요. 이건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이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두 분한테. 맞네. 그 생각을 못 해요. 여기서 생각은 아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나도 아는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마음은 그래도 공부는 싫은데. 행동은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어, 아, 입 나와서. 대빨 나와서. 그리고 쓸 때도 막. 막 이렇게 해요. 한 번씩 해봤어, 아, 우리도. 너무 잘해요. 이렇게 풀어요.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머리 쥐어 뜯어. 근데 중요한 건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이가 착하고 다소곳하고 모범적으로 순종적으로 꼭 방실방실 웃으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전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맞네. 그 생각을 못해. 누가 봐도 우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그런 게 아닌 감정은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맞잖아요. 공부를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애는 제가 없어,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얘는 머리로는 싫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니네요. 이 상황에서는 아이의 생각의 영역은 무엇이고 감정의 영역은 무엇이고 행동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마음의 주인은 그 사람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맞아. 그 아이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동희야 시끄럽다. 소리 꺼라. 동희야 소리 껐으면 좋겠다. 싫어. 아, 한참 고생할 때야.
이어폰을 끼고 해, 나처럼. 어, 이어폰을 끼고 해라. 이어폰 저기 많잖아. 엄마 이어폰, 아빠가 어디 이어폰. 됐어요, 소리 끄고 할게요. 됐어요, 소리 끄고 할게요. 너 이리 와. 아이고. 아빠 이어폰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너 이리 와. 아니 이어폰이, 형이 자, 이어폰이 문제가 아니야. 형이 자꾸 소리 줄이라라고 하면 저도 짜증 나요. 야 조용히 할게요. 야 죄송합니다. 형한테 안 그럴게요. 형한테 짜증 안 내고 엄마한테도 짜증 안 낼게요. 뭐 하지 않는 거니? 잘못했어요. 똑같이 지금 해줄까? 똑같이 해줄 거라고. 잘못했어요. 그거 듣고 싶은 말 없어. 잘못했다고요. 뭐를? 아, 엄마랑 아빠 형한테 짜증내서 잘못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집집마다 좀 다른데요. 부모에 따라 다른데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우느냐. 이건 부모로서의 가치관이에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의범절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요. 예의범절? 필요하죠. 사람이 예의범절 없고 너무 무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근데 그렇게 예의범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칫 잘못하면 뭘 놓칠 수 있냐면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놓쳐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공존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엄마 아빠는 예의범절에 더 중점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어요라는 말도 예의 바르게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받아주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애티튜드, 아이의 태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표현하는 거에 몰두해서 자꾸 야단을 치고 혼을 내게 되니까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아이냐 아니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냐. 이것도 양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공존시키는 게. 그러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부모 말을 안 듣나요? 맞죠. 부모 말 좀 들어야지. 부모 말이 대체로 옳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목표를 두는 부모는 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너 부모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안 들을 거면 나가. 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거에 더 목표를 두는 부모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순종적일 것에 더 가중치를 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할 때 지시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지시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부가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할 것이냐도 이게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분위기가 저희도 계속 그렇게 받아왔고 공부를 못한 아이는 나쁜 아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답은 딱 나와요. 자, 아버님의 중고등학교 때 그 반에서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이에요. 대충 공부, 살았어요. 그렇죠. 공부를 못한다고 다 불행하게 살진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는 창피한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네가 그래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답을 결국 몰라요. 그래도 그냥 읽어보고 줄여도 긋고 하는 게 네 인생을 좀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기 시작하지. 공부를 못하면 되게 창피하고 너 이제 인생은 너 그지 깡통 찼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스럽죠. 거기다 지금 사회가 너무 성취, 성과 막 이렇게 위주니까 이 아이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으니 큰 아이는
거기다 더해서 슬프겠죠. 네. 아...